이제 댓글을 보면은 왜 닭띠만 운세 풀이해주세요? 왜 뱀띠만 운세 풀이해주세요? 뭐 누구 저도 궁금합니다. 이런 댓글이 몇 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2022년도에 삼재인 띠를 삼재분인 이제 띠들 있잖아요. 그분들 먼저 원숭이, 그렇죠? 쥐띠, 용띠. 그렇죠. 그분들 운세를 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는 30살부터 한번 볼게요. 아, 30살 임신생. 네. 원숭이 띠. 네.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원숭이 띠도 사실은 나하고 충을 받는 삼자가 들어오면서 범하고 충이거든요. 상충이 같기 때문에 이범 저희 쥐띠, 용띠, 원숭이 띠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건 원숭이 띠더라. 빠르면 8월 달부터 그 삼재 기운이 타고 들어올 것이고, 생일이 조금 늦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늦게 들어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내년에 서른 몇 살이야? 여기 나와 30살. 올해 서른이죠? 내년에 31살. 원숭이 띠들. 이분들은 아마 저기 하반기 돼서 이 직장의 변동, 결혼의 이뭐운 같은 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연인 결혼을 안한 이제 미혼들은 좀 이별 수도 따를 것이고, 그거는 정말 괜한 싸움, 괜한 사소한 싸움 같고 그게 큰 싸움 될수 있으니까 미혼들은 조심하시고 서로 한 번씩 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또 내가 마음이 또 움직이는 내가 그만둘까? 어디 갈까?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또 신중하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42이죠. 이분들은 아마 금전의 반란이 조금 있을 거예요. 절대 금전 거두지 마세요. 금전 거래 하시면 안 돼요. 금전 거래 하지 마시고 일단 나가면 내 돈이 아니라고 봐야 돼. 돈을 빌려줘도 내가 운이 없으면은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런 건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4. 54살 네. 무신생. 네. 그러니까 내년 되면 55대죠? 그쵸? 이분들은 문서. 문서. 안팔 거를 판다던가. 그래서 삼재 때는 생각지도 않은 기운이 자꾸 이렇게 발동이 된다고요. 거기서 손해를 보고 거기서 뭐 시비 구설이 되고 좀 예민해지고 하거든. 모든 기운이 그게 저기 뭐냐 없지. 한마디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기운으로 보면 돼. 쉽게 말씀드리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기운.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6. 병신생. 네. 이분들이 아마 작년 올 지금부터 이 기운이 많이 떠가지고 괜한 있는 자리에 들쑤시는 형국일 거예요. 아마 안 보이던 게다 보이게 돼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필요 없는 사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좋은데요? 그쵸,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잠시라는 게 안타까운 거야. 10년 대운이 들어와야지 이게 그나마 이게 내가 기운을 받아서 좋게 나가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병신생 66 병신생 이분들은 이 대운보다는 운이란 말이에요. 운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또 삼재팔란이 또 내년에 또 들어온단 그리고 이제 그 원숭이 띠인 분들 중에 18살에서 이제 18살에서 2022년도에 19살. 고3이 되잖아요. 그렇지. 혹시 이분들은 안 봐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거기서 많은 게 직장이 바뀐다던가, 이런, 저기, 자기의, 그, 인생이 좌우되고, 이제, 나가는 문이 열리는 해지, 아직은 19살은, 그래도, 어리다고 봐야 돼요, 저희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19살도 어른들을 보는데, 괜히 내가 삼재고 내가 아홉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괜히 유튜브 내보냈다가, 그런 생각 먼저 가져버리면 더 혼란해요. 그쵸?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어차피 9시에 원숭이 띠들 내년, 그죠? 네. 그냥 넘겨. 넘겨요, 그냥. 알겠습니다. 넘기시다, 그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